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저희 동네도 이제 비가 조금 옵니다. 예, 계속 안 오다가 어젯밤부터 조금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보니까 비를 먹었는데 안에는 뭐 상관없어요. 예, 밖에 아이들도 거뜩없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안에 아이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갔다 비 오는데 물건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시작합니다요. 네, 사과꽃입니다. 언제 봐도 깨끗하고 멋지고 이쁘죠? 예, 저쪽에 또 있는데, 찾아야 돼요. 어디에?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과꽃 5,000원입니다. 분갈이 되어 있네요. 오호,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마사도 솔솔 뿌려져 있습니다. 안에 쨍쨍 묵어가지고, 예, 색감이 다르죠? 요 아이들은. 짤짤 묵어서, 예, 있다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사과꽃 5,000원입니다. 네,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가요, 요게 곱게 물들어가지고 들기 시작하고 있죠. 무금이요, 완전히, 예. 어머나, 예. 곱디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예, 아마빌레. 요거는 좀 많이 묵둥이 아이를요, 분갈이 해놨더니 약간 변이스럽네요. 예. 오, 많이 변이네. 예, 많이 변이네. 예, 저희 집에는 왜 이렇게 많이 변이되네. 얘는 가격이 측정 불가입니다. 요 아이로 가겠습니다. 아마빌레 8,000원입니다. 네, 보산이라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흰 꽃이 폈네요. 예, 다른 아이는 분홍 꽃이 피던데. 예,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예, 자구가 진짜 많아요. 예, 실장님이, 예, 그 사장님 아들이 실장님이신데, 사장님, 이 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갑시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친구도 어디 있을 텐데, 보상 만 원입니다. 예. 네, 러브 애플은 여전히 고급지고 이쁘죠. 아이들이, 예, 점점 더 무금을 지내갑니다. 이거 묵둥이 아이 때는 끝내줍니다. 건강하네요. 분갈이 해도 끄떡없이 이렇게 잘 있는 아이들은 예, 계속 잘 있습니다. 요 아이 흙은 분갈이 안 해줘도 되는 흙이니까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예, 여름 또 여기 실내에 있는데도 실내가 아니지 뭐지? 차광이 되어 있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러브 애플 8,000원입니다. 네, 라자가 금인데요. 지금은 요렇게 새파랗지만 예, 물이 들면 환상이죠. 예, 얼굴이 뭐 7.5분에 이렇게 꽉 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작은 분에 올려다 심어 놓으면 나중에 활짝 피면 얘가 주홍빛으로 물드는 환상이거든요. 라자가 금 5,000원, 오늘 아침 세일 들어갑니다. 라자가 금 5,000원입니다. 부담 없이 이런 아이들 키워보시면 되겠죠. 네, 웨스트 레인보우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 약하지 않나요? 사실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얘는 묵둥이라서 얘가 얼굴 크고 물 들어왔을 때에도 물쭉 빼고요. 최대한 짱짱 쫑쫑 예 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두가 요렇게 1두가 4,000원이죠. 예. 3두 8,000원에 요건 분갈이 되어 있는 아이네요. 예, 요렇게 건강한 아이는요, 계속 쭉 갑니다. 묵둥이니까. 물이 고프다 하면은 저면으로 물 조금 주면 돼요. 예. 색감도 안 빠지고 이쁘죠? 예,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8,000원입니다. 마리뜨금 이쁘죠? 예. 얘가 목대도 있고, 저 분갈이 된 아이가 저쪽에 있구나요. 예. 5,000원입니다. 마리뜨금. 색감은 지금 또 요렇게 색감이 이쁘게 예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이쁜 색깔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5,000원입니다. 마리드금. 네, 제가 저쪽에서 보는데 깜놀했어요. 백하라. 예, 백하라 완전 목대인데요. 목대에 완전히 목질화 되어 있는 목대에서 아이들이 요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개마 그런 줄 알았더니 얘도 나오고 있어요. 예, 얘도 분갈이를 한번 해줘 봐야 되겠어요. 요 친구는 분갈이가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요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요. 예, 와, 대박인데요. 백하라 12,000원입니다.
북둥이에요. 완전 먹지를 하다 있는 아이한테 계속 나오고 있네요. 백봉 이런 아이들도 그랬는데, 그죠? 네, 여기 단품에 라탐이 있네요. 짱짱합니다. 분갈이 새흙으로 넣어놓은 아이라서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단품이고요. 이 아이는 8,000원 갑니다. 라탐 자연군생 8,000원입니다. 12cm 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사만 솔솔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탐 8,000원. 네, 여전히 폴 스미스는 멋집니다. 이야, 카리스마가 끝내줍니다. 12cm에 차고 넘칩니다. 예, 이렇게 오면 12cm가 하나도 안 보이죠. 15cm에도 꽉 차겠죠. 예, 얘는 제가 그래서 그대로 키우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단품이고요. 폴 스미스 환엽스럽고 아주 멋집니다. 묵음이 표가 납니까? 네, 12,000원입니다. 네, 얘는 누구냐면 레드 에보니예요. 친구들이 다른 쪽에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친구만 소개할게요. 12cm 분이 꽉 차 있고, 레드 에보니가 좀 까탈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거뜬하게 잘 있습니다. 예, 얘가 나중에 빨갛게 물드는데요. 요건 조금 빨갛게 물드는데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더 희귀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합니다. 8,000원입니다. 12cm분이 식재되어 있고 그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포도도요. 여기 분갈이 딱 해서 뒀더니 요 아이 보세요. 예, 생장점에 이렇게 완전히 땡글땡글하니 새 순이 나오고 옆에 아이도 건강하죠. 분갈이 했을 때보다 훨씬 아이가 커졌고, 예, 탱글탱글합니다. 분갈이 해줬으니까 어려움 없고요. 얘는 지금 물도 줄 필요 없습니다. 한 달은 거뜬하게 버틸 수 있겠습니다. 홍포도 그대로 키우시면 되는 8,000원. 친구 보여드릴까요? 네, 친구들도 건재하죠. 친구들도 다 분갈이 됐습니다. 그대로 가서 키우시면 됩니다. 마사만 솔솔 뿌리시면 됩니다. 새화분에 새흙에 싹 새 분갈이 정리해가지고, 예, 딱 뒀더니 이 목대도 엄청, 예, 튼실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 클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얼굴도 뭐, 예, 좋죠? 멋지죠? 예, 짱짱합니다. 요렇게 된 아이 보시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괜찮거든요. 우리 집에 홍포도 8,000원입니다. 네, 벤바디스 완전, 예, 바글바글하죠? 10,000원입니다. 큰 분에 가 있었으면 가격이 훨씬, 예, 했을 텐데, 요렇게 제가 여기에, 예, 식재해서 뒀습니다. 분갈이 다 되어 있고요. 예, 새흙에다가 딱 뒀습니다. 멀쩡하죠? 예, 깨끗합니다. 벤바디스 군생 10,000원입니다. 와우, 위에서 보면 난리 났죠? 잘 생긴 슈퍼리나입니다. 화려하죠? 수려하죠? 잎이 얘는 묵으면 싹 올라와서 꽃잎처럼 살짝, 예, 살짝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져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끝이 살짝 끝에 와서 웨이브를 뒤로 살짝 허리를 뒤로 약간 제껴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급습니다. 분갈이 되어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앙코르예요. 앙코르가 샴페인, 백야, 거기에 그쪽과 아이입니다. 예, 얘도 분갈이 되어 있고 잘 크고 묵둥이입니다. 제가 데리고 계속 있다가, 예, 분갈이 해서 여기 왔더니 여기에서도 잘 자리 잘 잡고 건강합니다. 앙코르 색감이 들어가면 끝내주죠. 10,000원입니다. 네, 플로라입니다. 와우, 색감이 요렇게 이뻐져요. 색감이 더 진했었는데 지금 자란다고 조금, 예, 조금 물이 빠졌는데 정말 이쁩니다. 예, 짱짱하고 얘가 묵둥이에요. 플로라 7,000원, 6,000원 가겠습니다. 플로라. 나 잊어먹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격을 그렇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6,000원 가겠습니다요. 네, 요 아이는 아드리안이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입장이 좀,
둥글다는 느낌 부드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까망 시리즈 아이 중에 하나인데 요 단품이에요. 이뻐서 제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하고 쭉 키워서 온 아이인데요. 요거 지금 분갈이 되어 있어서 마사마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드리안 12,000원입니다. 예, 고급져요. 예, 멋져요. 야, 키스키스가 정말, 야, 짱짱해지고 있네요. 요렇게 커야 됩니다. 예. 천천히 차근차근 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 잘클수 있습니다. 분갈이 해놨는데, 멋지게 잘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10,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네, 수에는 이 와중에 물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9cm 분에 분갈이해서 뒀더니 여기서 짱짱쨍쨍하니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수에 10,000원입니다. 오, 너무 이쁘죠? 단품이요. 네, 파인로즈금입니다. 아마테리우스라고 하죠. 아마테리우스 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초창기에 파인로즈금이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 아이를 분갈이해서 뒀더니 너무 진하게 물이 들었다가 또 조금 빠졌다가 뭐 그렇게 됐어요. 예, 얘는 완전, 예, 처음에 나왔을 때 완전 변이로 나와가지고 멋집니다. 요 아이 9,000원 가겠습니다. 9,000원. 네. 이렇게, 예, 할인된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9,000원입니다. 네, 시시미. 예. 12cm 분에 꽉 차고 넘치네요. 군생입니다. 10,000원입니다. 분갈이 싹 되어 있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무지주. 예, 시시미. 10,000원입니다. 단품입니다. 얘가 왜 혼자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블루드래곤입니다. 12cm 분에 되어 있고요. 이야. 예. 꽤나 괜찮게 혼자 잘 이네요. 6,000원입니다. 6,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갑시다. 6,000원 갑니다. 블루드래곤 6,000원. 예, 12cm 분에 식재되고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예, 짱짱 묵혔습니다. 묵은 아이입니다. 네, 이거 링고스타예요. 링고스타 완전, 예, 묵둥인데요. 얼굴을 보시면, 예, 아이들이 그냥 묵었다, 이쁘다, 예. 끝내줍니다. 15,000원 돼 있는데, 예, 12,000원 가겠습니다. 12,000원 가겠습니다. 링고스타, 예, 군생, 잘생겼습니다. 예, 얘는 분갈이 안 하고 있다가 가을에 해주셔도 돼요. 흙이 괜찮은 아이입니다. 링고스타, 군생 12,000원입니다. 예, 데뷔 철안에 이건 한번 보고 갑시다, 그냥. 이렇게 여름이라도 물쫙 들었다가 또 빠져도, 예, 이렇게 색깔이 이쁩니다. 와우. 끝내줍니다. 예. 네, 애연금입니다. 애연금 뭐, 여름에, 예, 금으로 잘 키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 다발, 꽃다발, 5,000원밖에 안 합니다. 묵둥이에요. 예, 여기서 잘 컸습니다. 얘도 여름 시작할 때 제가 차광을 안 해줘가지고 약간 끝자락에 탄게 있었는데 탄 아이들이 다 이제 하얘빗어서 떨어졌네요. 어떡하나 했는데, 어허, 잘 됐네요. 예, 하엽이 다 돼서 떨어져서 요 끝에 한두 자락 요 아이들은 때 살짝 하면 떨어지겠죠. 예, 그거 말고는 까만 거 병이 아니고, 예. 했으니까 요한 다발 꽃다발 5,000원입니다. 애연금. 예, 나이팅게일 분갈이 된 아이. 예, 묵둥이. 자, 멋집니다. 완전 환엽환엽 대환엽입니다. 예, 13,000원입니다. 그대로 캐시면 됩니다. 새역 새화분에 딱 식재되어 있습니다. 13,000원입니다. 와우, 끝내줍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물줄 필요도 없이 그냥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얘도 묵둥이 블러드킨입니다. 분갈이 싹다 되어있네요. 깨끗합니다. 하엽은 요거는 자리를 잘 잡았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떼지 마시고 그대로 키우셨다가 가을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떼는 거 아닙니다. 예, 떼야 될 나이가 있고 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블루드킴 12,000원입니다. 짱입니다요. 네, 오늘도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색깔은 조금 빠지지만 건강한 모습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예, 건강하시고 저녁에 실방에서 다양한 얘기 나누면서 예, 이 더위를 날려봅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